지금부터 5초 후가 예상되는 개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개그를 보신 뒤 5초 후를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함께하는 개그둔의 트레이닝, 당신의 전두전야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5초 후를 예상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우리 아들. 나 졸려. 무릎 빼고 잘래. 여기 자, 우리 아들. 나 졸려. 여보, 나왔어요? 어머, 여보 오셨어요? 뭐 먹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뜨거운 물 마시고 있어요. 아, 졸려. 좋아하는 드라마 할 시간이 됐는데 집구석에 시계가 하나도 없냐, 이거 시계가. 여보, 몇 시예요? 9시! 여러분들 예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상하셨다면 여러분은 초급자 이상일 것입니다. 개그 초급 이상이란 뜻은 여러분들이 동네들 10명을 모아놓고 적어도 2명 이상은 웃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자유롭게 말장난을 구사할 수 있게 되죠. 메론 먹고 메론, 오이 먹고 오이, 당근 먹고 당근이지, 오렌지를 먹고 오렌지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정도. 이 정도의 개그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매주 함께하는 개그 트레이닝, 계속해서 중급 코스에 도전하시죠. 우리 말뚝박기 하자. 말뚝박기 하자. 네. 아, 준영아,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아까 보리밥이랑 삶은 계란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놀다보면 괜찮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내가 탄다. 말뚝박기 하는 거구나. 가위바위보. 와, 내가 이겼어. 어서 박어. 예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상하셨다면 여러분 중급자 이상일 것입니다. 중급자 이상이라는 뜻은 동네 반생회 때 아줌마를 10명 이상 모아놓고 적어도 6명 이상은 웃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중급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새로운 말장난에 도전하게 되죠. 아, 휴대폰 고장났나 봐. 안 걸려 이거. 전화기가 안 걸려? 그럼 전화기를 막걸리에 빠뜨려봐. 왜? 전화기가 막걸리지. 정도의 개그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매주 함께하는 개그 트레이닝, 개그 상급자 코스에 도전하시죠. 아, 목이 뜨거워, 목이 뜨거워. 나 니들하고 말뚝밖에 안 할 거야. 야, 그럼 준영이가 말하면 되잖아. 네가 타. 네가 타. 네가 타. 그래. 내가 말할게. 자, 준영이가 말하자. 과연 예상할 수 있을까? 어서 타. 어서 타. 알았어. 자, 간다. 여러분이 만약 예상하셨다면 여러분 상급자 이상일 것입니다. 개그 상급자 이상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코너를 짜서 개콘에서 검사를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새로운 개그에 도전하게 됩니다. 장군! 몽군! 장군! 저 김군인데요? 재미없잖아요.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내기하실래요? 모내기요. 모내기? 모내기! 모내기! 정도의 개그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매주 함께하는 개그 트레이닝 최상급 코스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최상급자 코스 도전하시죠. 아, 준영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신혁이다. 신혁아 일로 와. 지현아, 준영아, 내가 글로 갈게. 일로 와. 신혁아, 밑에 돌뿔이 있어. 조심해. 괜찮아. 여러분들 예상 못하시겠죠? 여러분이 예상하신다면 여러분 최상급 이상일 것입니다. 정답은 뒤풀이 개그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매주 함께하는 개그 트레이닝!